안녕하세요. 송호익매장입니다. 여기는 산 밑에 작년에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물도 잘 나고 또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개구리도 많이 있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이 샘이 다 무너져가지고 메꿔졌습니다. 메꿔졌는데 물이 조금 나서요. 하우스 돌로다 이렇게 물이 좀 내려가는데 여기에다 벌써 북방산 개구리알을 여기다 이렇게 놔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막 영하로도 떨어지고 그랬는지도 이게 지금 현재 그 알이 서서히 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춥기는 한데 요 3일 전서부터 따뜻하니까 어쩌면 요 부화 이 북방산 개구리 알이 부화가 잘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물은 많지 않은데 제가 좀 물을 조금 막아가지고 물을 좀더 있게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물이 막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이 많은 곳에다 가시다가 이 알을 놨으면 잘 적일 텐데 여기가 또랑에 물이 조금밖에 샘이 다 메워지는 바람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부화가 잘 될런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 봐가면서 저쪽에 샘 얼음이 녹으면 그냥 거기다 갖다 나중에 넣어주겠습니다. 저쪽에는 샘은 거기는 물이 많은데 지금도 아직 녹지 않고 얼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가시다 녹기 시작하니까 이 만약에 여기 흙이 없으면은 이제 안 되니까 여기 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흙만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떠다가 거기 녹 샘물이 녹으면은 거기다 갖다 넣어주면은 북방산 개구리알들이 잘 부화가 되겠습니다. 지금도 여기 보시면 산이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샘이 있었는데 지금 샘이 다 미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샘이었었는데 지금 완전 그물까지 다 메꿔져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물 세웠던 것이 다 메꿔져가지고 또랑이 다 미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서 여기 돌을 다시 싹 내고 그동안 나 이렇게 한번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파봤더니 여기 물이 이렇게 잘 고입니다. 이게 물이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열려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바로 알이 있으니까 이제 마르지는 않으니까 요 북방산 개구리가 부화가 잘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이 오늘이 2월 13일인가?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추위가 빨리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알 난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2월 초순경에 그 추울 때 영하의 날씨인데도 여기다 알을 난것 같은데 이것이 잘 부화가 됐으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북방산 개구리 알이 벌써 여기 도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